미국인들이 한국 과자를 먹고 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달아? 러플스나 레이스 같은 감자칩이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치토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짭니다. 미국 과자 중에서는 이렇게 머리 아플 정도로 짠맛이 나는 과자들이 많은데요. 오늘 돈슐랭은 이 짠 과자 중에 대표격인 두 칩을 가져봤습니다. 감자칩과 나초칩계의 왕, 프링글스와 도리토스죠. 프링글스의 정체성은 소금맛이라고 할 정도고 도리토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과자 다 물 땡기는 짠맛이긴 한데요. 이게 또 애매하게 선은 넘지 않는 수준이라서 손이 계속 가죠. 도리토스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 아치 웨스트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내 장례식장에 이 도리토스를 뿌려다오. 프링글스의 원형을 만들어낸 프레드릭 바우어도 비슷한 유언을 남기죠. 내 유골가루를 이 자랑스러운 프링글스 통에 넣어달라. 실제 두 가족은 이 유언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유언일 수 있지만요, 개발자들에게 이 과자의 존재는 남다르긴 했을 겁니다. 찾다 보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개발자들은 왜 죽어서까지 이 과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중독을 부르는 과자입니다. 도리토스는 디즈니랜드에서 만들어진 과자입니다. 정식 판매가 아닌 꼼수로 팔다가 대박이 난 케이스죠.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음식, 식당이죠. 1955년 미국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가 개장할 때 월트 디즈니는 찰스 엘모 둘리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치토스를 만들던 프리토의 창업자였어요. 디즈니랜드의 투자 겸 레스토랑을 유치하기 위해 찾아간 거죠. 프리토는 이곳에 까세데 프리토스라는 멕시코 레스토랑을 열게 됩니다. 디즈니랜드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 여기도 당연히 장사는 잘 됐는데요. 멕시코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또르띠아 아시죠? 장사를 끝내고 보면 이게 매일 많은 양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르띠아를 납품하던 곳이 알렉스 푸즈라는 곳인데 여기 영업사원이 업무차 가게에 들렀다가 이걸 다 버리는 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은 건 그냥 튀겨서 먹으면 되는데 아깝게 버리길 왜 버리냐. 직원이 이 말을 듣고 또르띠아를 4등분으로 잘라서 튀겨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죠. 이게 도리토스의 시작입니다. 동그란 또르띠아를 4등분으로 나누면 부채꼴 모양이 되는데요. 지금의 세모 모양 나초는 바로 이 부채꼴에서 시작됐죠. 직원이 이걸 팔아야겠다 결심하는데요. 그러려면 본사에 보고를 해야겠죠. 근데 무슨 배짱인지 이걸 몰래 팔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프리토레이의 높으신 분이 이 가게를 기습 방문합니다. 마케팅 부사장 아치 웨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자기도 모르는 메뉴가 팔리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맛있다고 먹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팔아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또르띠아를 납품하던 알렉스 푸즈에 가서 계약을 맺고 직접 칩을 만들어서 납품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과자에 아치 웨스트가 붙인 이름이 도리토스입니다. 프리토레이에선 작은 황금을 뜻하는 도라디또에서 따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름빨인지 도리토스는 이후 프리토레이에게 진짜 황금이 됩니다. 이 도리토스는 가장 먼저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시범 판매됩니다. 여기가 멕시코 문화권에 가깝거든요. 시범 판매 때도 꽤 잘 나갔어요. 프리토레이가 가지고 있던 유통망도 크게 한몫을 했죠. 1966년부터 미국 전역에 판매됐는데요. 지금처럼 시즈닝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구운 옥수수 맛? 도리토스가 시즈닝을 쓰기 시작한 건 1967년부터입니다. 또르띠아에서 출발한 스낵답게 타코 맛을 출시했고 이것도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사실 프리토레이는 이미 시즈닝을 뿌린 스낵으로 떼돈을 벌어들인 곳이죠. 48년부터 치토스 치즈 맛을 팔고 있었으니까요. 1972년 이 도리토스에도 치즈 시즈닝을 뿌려 팔게 되는데요. 나초 치즈 맛이 바로 이때 나왔어요.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죠. 1985년 도리토스로만 매출 5억 달러를 찍고 93년에는 13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도리토스는 94년에 완성된 겁니다. 과자 모서리를 깎고 전에 비해 두께를 줄인 다음에 크기를 키웠죠. 양념도 더 많이 넣고요. 이 리뉴얼된 도리토스는 뭐 당연히 대박이 났죠. 사실 대박이란 말도 부족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광고비가 비싼 프로 미식축구 경기 슈퍼볼 하프타임의 단골 광고 브랜드가 될 정도였어요. 여기는 아무나 광고 못하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무난하게 잘 팔렸는데요. 과자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좀 혼란스럽긴 했었죠. 프리토레이와 제휴 중이던 오리온이 엑서스란 이름으로 처음 출시했는데요. 왜 멀쩡한 이름 놔두고 엑서스란 이름으로 출시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상하기로는 이름이 멕시코스러운 이름이라 너무 생소했나 싶기도 하네요. 2000년대 들어 원래 이름을 되찾고 난 뒤로는 더 잘 팔리긴 했습니다. 한 번 까면 다 털어먹어야 하는 중독성으로 입소문이 났죠. 하지만 2004년 오리온과 프리토레이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또다시 한번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쓴 이름이 도도한 나초였죠. 이 시기 동안 잠깐 도리토스가 사라졌다가 지금은 프리토레이와 롯데제거가 손을 잡고 도리토스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짠 과자만 빼놓을 수 없는 이 프링글스는 어떨까요? 출시는 도리토스보다 약간 늦은 1968년인데요. 제품 기획은 56년부터 시작됐어요. 출시까지 12년이나 걸린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지금은 프링글스를 켈로그가 팔고 있지만 프링글스를 만든 곳은 P&G입니다. 질레트나 페브리즈 같은 소비자를 파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당시엔 감자칩 산업에서 쓰던 튀김용 기름을 만드는 걸로 유명했어요. 감자칩용 기름을 만드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감자칩도 만들자, 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당시 대중적으로 팔리던 감자칩에는 두 가지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 기름졌어요. 기름 때문에 산화가 빨리 되기도 하니 맛도 금방 떨어졌죠. 두 번째, 잘 부서졌습니다. 워낙 얇고 충격에 약하다 보니 유통 과정에서 쉽게 부서지는 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땐 이미 가루가 된 감자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80년대에 질소 충전법이 도입되면서 해결됩니다. 감자칩을 흔히 질소 과자라 부르는데요. 사실 감자칩에 질소를 빵빵하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맥락이 있어서였죠. 하지만 당시엔 질소 충전법 도입 이전이었고 PNG에서는 감자칩을 팔기 위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때 PNG 화학자 프레드릭 바우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죠. 감자칩을 쌓아서 팔면 어떨까? 근데 감자칩을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서 팔려면 생감자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포카칩 같은 거 보시면 모양이 다 다르니까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PNG는 감자의 전분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쌓기 쉽게 만든 거예요. 프링글스 과자 모양을 쌍곡 포물면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건축이나 디자인에서도 많이 쓰이는 모양이죠. 이젠 역으로 쌍곡 포물면을 설명할 땐 프링글스처럼 생겼다 하기도 합니다. 워낙 상징적이니까요. PNG는 이렇게 쌓아올린 프링글스를 담을 원통형 용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담아두면 부서질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프링글스의 상징인 과자 모양과 용기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계획이었는데요. 프링글스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어이없게도 맛이 없었거든요. 당시 프링글스를 만들었던 개발자는 시멘트 맛이었다라는 코멘트를 남길 정도였죠. 사실 기존의 감자칩들은 생감자를 튀기고 담는 게 다였어요. 근데 프링글스는 감자, 전분, 향신료까지 더해야 하니까 최적의 재료 배합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프링글스가 나오기까지 12년이란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건조감자, 옥수수 전분, 밀 전분을 넣고 반죽을 완성하는데요. 지금은 감자 함유량이 대략 4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프링글스, 생각보다 인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냥 맛이 없었거든요. 도리토스는 판매 2년 만에 미국 전역에 퍼졌지만 프링글스는 7년이 걸렸으니까 말 다 했죠. 너무 더디게 팔리니까 PNG에선 이거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길을 계속 못 펴긴 했지만 80년대 들어 과자를 한번 리뉴얼하면서 인기를 얻긴 합니다. 이때 나왔던 피버 플레이버 광고도 크게 흥행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전분을 섞은 감자칩이다 보니 경쟁자들이 시비를 엄청나게 겁니다. 감자가 50%도 안 되고 모양도 다른데 이게 무슨 감자칩이냐 이거죠. 심지어 FDA도 여기에 입을 댑니다. 프링글스가 칩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지금도 프링글스 용기에 포테이토 칩스가 아닌 포테이토 크립스라고 쓰여있죠. 당시 열받긴 했겠지만 나중에 이걸 무기 삼아서 과세를 피하기도 합니다. 2008년 런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에선 감자칩에 부가세를 높게 붙입니다. 무려 17.5%. 지방, 염분, 당 같은 성분이 높은 상품에 붙인 부가가치세예요. 비슷한 이유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일부에도 이 세금을 붙였죠. 영국 국세청에서 프링글스에다 세금을 내라고 압박을 하는데요. PNG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우리는 감자 비중이 42%밖에 안 된다. 감자칩이랑도 모양이 다르게 생겼고 칩이 아니라 크리스프인데 무슨 소리냐. 법원도 처음엔 프링글스 손을 들어주면서 부가세를 면제받긴 했는데요. 이 사건은 영국 측의 항소심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땐 영국 국세청이 승소했고요. 이걸 또 감자칩이 아예 아니라고 하기엔 좀 그렇거든요. 이 정도 함량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죠. 아무튼 잡음이 있었던 것에 비해 프링글스는 잘 팔렸습니다. 80년대 들어서부터는 도리토스처럼 다양한 맛을 출시했고 세계적인 과자로 거듭났거든요. 9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이미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하지만 2010년대 초반에 PNG가 대대적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프링글스는 PNG의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과자를 탐내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스낵 사업 덩치를 막 키우기 시작했던 켈로그에 팔렸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심 켈로그가 프링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리토스와 프링글스, 동시대를 풍미했던 나초칩과 감자칩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소금 맛이라고 부를 정도로 짜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맛있는 음식은 짠 음식이다. 이 두 과자의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감칠맛을 내는 MSG가 들어갔던 거죠. 돈술랭 조미료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MSG는 발효로 얻은 맛의 원천이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과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을 넘을 듯말듯안 넘으면서 감칠맛 넘치는 짠맛이라 계속 들어가거든요. 저도 오늘은 이 과자들을 깔아놓고 영화 한 편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 과자 외에도 중독성 강한 짠 과자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